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미국, 캐나다 3개국 순방길을 떠났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부터 참석할 예정입니다. 이후 미국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할 계획입니다.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태풍 피해를 우려해 어제 저녁 한덕수 총리와의 통화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비상근무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.